제일 앞에 브라이언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제 앞에 브라이언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의 명사 전부 다 명사들인데 얘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를 주격으로 쓰라는데 주격 말고 또 뭐도 있죠? 그럼 일단 주격은 어떤 뜻을 가진 애들 보고 주격이라 그럽니까? 나를이 주격입니까? 나의가 주격입니까? 나는이 주격입니까? 누가 뭐 했다 할 때 뭐 했다를 가질 수 있는 형태를 의미를 보고 주격이라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틀려? 아직도 I love day 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죠? I love day입니까? 승빈? 네. I love day야? 그럼 뭔데? 맞습니까? 아직도 뭐 I love hour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브라이언은 he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and 제니? day고요. 어북은 it이고요. 더북스는 데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앤 더 더 브라이언과 개 다시 말해 누구들? 개들이죠. 그 다음에 더 스튜언츠 안만 길어봤죠? 데이. 엑스 안만 길어봤죠? 데이. 자 사람한테만 데이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존 앤 아이? 우리죠. 우리죠. 존과 나 우리. 그 다음에 제니? 쉬. 그 다음에 어북 앤 더 데스크? 데이죠. 책과 책상 그것들이죠. Jenny and I, we. Desks, they. An egg, it. The student and I, we. 학생과 나, 우리. My dog and you. 이거 you를 자꾸 틀리고 있습니다. 나의 개와 너.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죠. 너희들. 그 다음에 my teacher and I, we. She and her mother. 그래도 데이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 사람들이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 사람들 데이. 그 다음에 my car and yours. 이 yours는 뭔 뜻이에요? 너의입니까? 그럼 yours는 뭐하죠? 너의 것이죠. 그럼 이거 yours는 지금 my car and yours 했으니까 you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your 그래 car도 당연하죠. My car and your car인데 car를 계속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my car, car 한번 나왔으니까 너의 대신에 뭘 쓴 거야? 너의 것을 쓰는 거죠. 내 차와 네 차이 말이죠. My car and your car. Your car 대신에 yours. 그래서 얘 yours를 보고 소유격이라 그랬어. 소유격 대명사라 그랬어. 소유격이라 그랬어. 소유격 대명사라 그랬어.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너의 것이라며. 것이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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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하면 여러분들 동시에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야 돼? 이거 아니야? 어? 명사는 다 것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니야? 는 아니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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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yours를 소유격이라고 그랬어? 소유격 대명사라고 그랬어? 소유격 대명사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나요? 여러분들 나의 것 내가 안 가르쳐줬어요? 나의 것이 뭐야? mine 이라고 배웠잖아. 그쵸? 그러면 소유격 대명사는 내 안에 뭐 있단 얘기야? 내 안에. 내 안에 무슨 시 들어있다? 이 상황에서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car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얘는 안만 길어봤어. 내 차와 네 차. 데이죠, 뭐. 됐습니까? 그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유 빼고는 별로 틀린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틀린 게 점점 많아지죠 밑으로 가면서. 오케이. 그녀의 가방이 뭐야? Her bag. Her bag.
뭐 난리 납니다. 뭐 she라고 하지 않나, hers라 그러지 않나. 여기다 점을 찍고 s를 쓰질 않냐. 내가 환장할 노릇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명사에는 점 찍고 s에서 뭐 예를 들어 제니의 가방 이럴 때는 제니 하고 나서 점 찍고 제니's bag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벌써 그녀의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어. 자, her bag 안만기로 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얘가 her가 bag을 잡아먹으면 her ba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일단 hers고 그 다음에 또 it도 될 수 있겠죠. 그녀의 것, 그녀의 가방, 그녀의 것. her는 소유격이야, 소유격 대명사야. 소유격. hers는 소유격 대명사. 내 안에 무슨 시 들어있다? 명사. 명사 들어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녀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누가 뭐 아이가 love 하죠. 누구를? her. 그래서 여기에 her가 두 번 나왔는데 her back 할 때 her는 무슨 격이고? 무슨 격이고? 소유격 뒤에는 뭐가 와요?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소유되는 물건이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her가 있는데 I love her 할 때 her는 무슨 격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쵸, 뭐, 지금 뭔 격인지 좀 뭐라고 했어? 격 몇 가지가 있어? 중요한 거 대명사 빼고 네 그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 얘기했으니까 무슨 격하고 주격과 목적격과 그 다음에 소유격. 주격 뒤에는 무슨 시가 와요? 하다 시가 오죠? 목적격 앞에는 뭐가 와요? 목적격 앞에는 뭐가 와요? 목적격 앞에는 뭐가 와요? 하다시가 오죠? 주격 뒤에 하다시, 목적격 앞에 하다시. 그 다음에 소유격 뒤에는 뭐가 와요? 소유격 뒤에는 뭐가 와요? 이름시, 어떤 것이 온다고 얘기했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나를 사랑하면 she가 뭐예요? she가? loves 하죠. 누구를? me를. 그래서 loves가 동사죠.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she는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그 다음에 loves 뒤에 있는 me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가방은? his bag. 그러면 his는 무슨 격이야? 오케이. 여기 bag 무슨 시야? 어? bag 무슨 시야? 그렇죠. 것이죠. 그럼 얘 무슨 격이겠어? 소유격이겠죠. 누구의 가방인지 소유되어 있는 사람을 밝히고 있잖아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가방인지. 안녕하세요. 그다음 나는 그를 사랑한다. 아이가 뭐한다? 러브한다. 누구를? 힘을. 그래서 아이는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힘은? 목적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누가? 히가 뭐한다? 러브즈 한다. 어디 가세요? 누구를? her. 그래서 히는? 주격. her는? 목적격. 뭐 이런 말 하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니들은 해야 되겠어. 됐습니까? 하도 엉뚱한 거 쓰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집? Their house. Their house. 뭐 their home 하든지 뭐. 어쨌든 their house. 오케이. 뭐 home에서 their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 되는 거죠. 뒤에 뭐 왔어? 명사 왔죠. 거부 왔죠. 누구의 것인지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8번. 그들이 나를 사랑하면 누가 뭐 한다? they가 love 한다. 누구를? me를. 그래서 they는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me는? 목적격이죠. 그 다음 나는 그들을 사랑하면 아이가 뭐 한다? love 한다. 누구를? them을. 그래서 아이는 주격, them은? 목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집? our house. 그래서 our는 소유격. 뒤에 뭐 왔어? 명사 왔죠. 누구의 것인지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우리를 사랑하면 she가 뭐 한다? loves 한다. 누구를? us를. she는 주격. us는 목적격이죠. 그 다음 we가 뭐 한다? love 한다. 누구를? her를. we
주격, her, 주격. I가 뭐 한다? love 한다. 무엇을? it. I, 주격. it, 목적격. 오케이. 그러면 주격하고 목적격이 똑같은 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격하고 목적격하고 똑같이 생긴 거. 주격과 목적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둘 다 나왔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you도 있고 it도 있죠. 얘들 둘이는 뭐하고 뭐가 형태가 똑같다?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똑같죠. 그 다음에 소유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같은 애는? 그렇죠. 뭐가 있다? her가 있죠. her. 그녀의도 her고 그녀를도 her죠. 나머지 애들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I, my, me. 예? he, his, him. 됐습니까? they, their, them, we, our, us.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아 하나 빠졌네? 어. 그것의 장점 아는데 이건 이제 또 딱밤 때릴 때 된 것 같아. 이제는 도저히 안 돼. 딱밤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가서 때릴까? 자기가 셀프로 때릴래? 어? 그것의 장점 이렇게 쓰면 되죠? It's good point 이러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 사람은 셀프로 딱밤 때리세요, 빨리. 어, 몇 번이야, 몇 번. 얘는 뭐 해주린 말이라 그랬어? 지발 좀! 어? It's good point 해야죠. 아니, 이거. 어, 왜 놀래고 그래? 네? 왜 놀래고 그래? 어. 아니야. 무슨 격이야? 주격. 소유격이죠, 소유격. 누구의 장점이래? 그것의 장점이래. 맞습니까? 오케이. 소유격 뒤에 뭐 있어? 명사. 여기 뭐가 있는데? 그렇죠. 명사가 와있죠. 물론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서 끼어들었지만. 됐습니까? 소유격 뒤엔 어쨌든 명사가 와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15, 16, 17, 18도 남았네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을 사랑한다. 누가? It이 뭐한다? Loves 한다. 누구를? Them을. It 무슨 격? 주격. Them 무슨 격? 목적격. It loves them. 다음에 16번. 너의 가방? Your bag. 그래서 your는? 소유격 누구의 가방인지 얘기하고 있죠. 뒤에 명사가 오죠. 소유격 뒤에.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사랑해. you가 뭐한다? love 한다. 누구를? me를. 주격 목적격. I love you. 주격 목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난리 났어. 뭐 희한한 거 내가 발견했어. 막 이거 매기다가 깜짝 놀랐어. 그렇죠? 이거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친절한 학생? 그렇죠. 뭐 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여기서 a kind student 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왜 하고 있냐? 무슨 시가? 어떤 시가 몇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 다 까먹었죠 또. 저 어떤 시가 하는 역할 몇 가지가 첫 번째 뭐 만들고 그렇죠 어떤 것 만들고 두 번째 그렇죠 어떻다 한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a kind student는 형용사가 뭔데? kind죠? 그러면 둘 중에 1번 해 2번 해 1번 하고 있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비슷한 걸 2번 그 학생은 친절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The student is kind.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무슨 시 됐다? 어떻다라는 하나 시가 됐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행복한 선생님들.
happy teachers. 그러면 여기서 아까 참 얘는 뭐 kind student는 1번 역할 한다 했고 the student is kind는 2번 한다고 했으면 happy teachers는 당연히 몇 번의 역할 1번이고 어떤 것 만들고 있죠? 오케이 4번이 날라갔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행복하다였는데 없애버렸네요. 너무 많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힘센 소년 the strong boy.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노래 하던 사람 지금은 날라가고 여기 연예계에서 안 보이죠. 이 친구 아니었어 이 친구? 승리라고? 아 아닌가? 스트롱보이는 태양 노래였나? 모르겠다. 관심 없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스트롱 얘가 형용사인데 얘가 1번에 2번에 1번 1번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위에처럼. 자 비슷한 문장 The boy is strong. 이번에는 어떻다가 됐으니까 2번 역할하고 있죠. 그러면 그 소년이 힙세지 않다는 뭐야? The boy is strong. 좀 묻고 싶으면 Is the boy strong? Is he strong? 비동사 위치가 주어 앞으로 가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많이 없어졌네 그렇죠. 6번에서 15번으로 추워? 오케이 작은 학생들 small students 뭐 또는 뭐 little students 1번의 역할 어떤 것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작다 students are small they are no they are small 똑같은 수몰이 어떻다라는 하다시 됐고요. 그 다음에 the angry girl 어떤 걸 angry girl 1번 역할 그 다음에 the is angry 어떻다가 돼서 하다시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1번부터 시작해서 뭐 1, 뭐 이상한 2 없고 막 뭐 3, 4, 2, 3, 4, 5, 6, 뭐 3, 4, 9, 10 뭐 이런데요. 거기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없애서 그래요. 고맙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닥치고 있을게요. 자 여기에 1번부터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얘하고 6번이라든지 뭐 16번, 뭐 18번, 2번하고 뭔가 다르죠. 그렇죠? 위에서 2번, 6번, 16번, 18번은 전부 다 문장이죠. 그렇죠? 근데 밑에 있는 거 여기에 뭐 마침표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렇죠? 아무 뭐 물음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얘가 문장이 아니란 얘기고. 문장이 아니면 무슨 씨가 들어 있지 않단 얘기야? 하나씩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가지고 오 어떤 친구들은 잘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자, 뭘 이용하라 그랬어 여기에. 전치사를 이용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잘했어요. 못한 건 아니에요. 아주 창의력 있게 잘했어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이거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책을. 자, 책상 위에 있는 하나의 책인데, 어떤 책? 어떤 책? 위에 있는 책.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말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책상 위에 있는이 뭐야? on the desk죠. 그래서 on the desk는 길어, 짧아. 그럼 어디로 가겠어, 얘가?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On the desk. 뭐 on the desk를 뭐 먼저 쓰고 뭐 난리 났어. A book on the desk. 됐습니까? Okay. Thank you. 수고했어요. 자, 교실 안에 있는은 뭐야? In the classroom.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Student in the classroom. 뭐 the student in the classroom. 연체 in the classroom.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하면은
얘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얘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겠니? 해볼 거야. 됐습니까? Love on the desk. 안만 길어봤자 뭐냐? Student in the classroom. 안만 길어봤자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이렇게 한 친구들 뭐, 틀리진 않았어. Girls having books. 좋아. 아이고. 좋은데, have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다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있다 정도. Having, 뭐 girls having books는 좋아요. 이것도 똑같이 어떤 소녀들 책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 자, 근데 내가 전치사를 쓰라고 했죠. 네. 그러면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전치사 여러분들 배웠어. Girls with books죠.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니? 라는 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 위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어떤 파리? 어떤 파리? 어떤 파리? 책상 위에 붙어 있는 파리. 그래서 A fly on the book이면은 아, a book on the fly면 파리 죽었겠다, 그치? 그렇잖아. 네. 됐습니까? A fly 왜 죽었어요? 깔려서. 깔려서 죽었겠죠. A fly on the book 해야죠. Fly on the book. 오케이. 어떤 시가 뒤로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방 안에 책상도 있나 봐요. 어떤 책상들? 그 방 안에 있는 책상들. 그래서 the desks in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래요. 어떤 학생들? 교실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The classroom. 오케이.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할 거야. 그럼 이것도 아까도 보겠죠? 어떤 소녀들? 책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 아까 했던 거네요. Girls with books. Ctrl-C, Ctrl-V. 오케이. 네. 이제 알았어? 지인이는 요렇게 공부하나 봐. 오케이. 그 다음에 공 하나를 갖고 있대요. A boy with a ball. A ball with a boy 하면 웃기겠다. 네? A ball with a boy. 가 소년을 갖고 있는 공.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옆에가 뭐예요? 뭐뭐 옆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뭐 그렇지 뭐 next to 라든지 beside 라든지 그렇죠. by 라든지 뭐 뭘 써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child, a kid는 a child는 a child인데 어떤 이니까 a child 또는 a kid next to the desk by beside the des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직 안 끝났는데 안만 길어봤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a book on the desk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누구 때문에 it이야? a book. 그쵸. a book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 무슨 시야? 얘 on the desk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죠? 그쵸? 오케이. happy 무슨 뜻이야? 어떤 시죠? 이거 셀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셀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셀 수 있지만 이 덩어리는 못 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다? 북이란 말이죠. 그러면 student in the classroom 안만 길어봤자 주격은 day란 말이죠. 이건 day. 걔들. 그럼 girls with books는 day고 누구 때문에 day야? girls 때문에 day고 a fly on the book은 it. 누구 때문에 it이야? a fly 때문에 desks in the room은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day야? desks. 됐습니까? student in the classroom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얘 보고 it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Okay. girls with books 안만 길어봤자 hey, girls 때문에. A boy with a ball 안만 길어봤자 it은 아닐 것 같은데 he일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a child next to the desk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it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오케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Girls in the classroom is quiet. Quiet, 이러고 있죠.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읽으면은, 글씨라는 조용히 있다. 한다. 오케이, 그래서 잘 표현됐죠? 그쵸? 아니야? 어디 틀렸어, 어디? 어디가 틀렸는데? The girls in the classroom. The girls in R. R로 바꿔야 되는 지금. 왜? Girls에서. 그건 잘 안 해.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이 문장의 뜻은? 그 소녀는. 소녀. 들은 그 소녀들은 교실 안에 있다. 조용히. 신기한 게 분명히 다 가르쳐 줬는데 해석이 안 돼. 희한하지. 끊어 읽게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 소녀는 조용히 교실 안에. 이게 무슨 시길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시? 어떤 시 답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장의 뜻은? 그 소녀들을 조용히 있다. 교실 안에서. 교실 안에서? 교실 안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거? 네. Where? 뭐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야? 어찌시. When, where, how, why? 어찌시 아니야? 이거 어떤 시라며? 근데 왜 어찌시로 자꾸 해석해? 그 문장의 뜻은? 이게 어떤 시라며? 그럼 왜 자꾸 선생님이 왜 자꾸 이렇게 표시합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뭐, 어, 또 전치사 뭐. 아, 그 교실 안. 우리말은 무슨 씨가 어디로 가는 일이 없다고 얘기했어. 네, 알 것 같아요. 어, 무슨 씨가 어디로. 잠깐만, 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넌 이제 깨달았는지 알겠어. 우리말은 어떤 씨가 절대 뒤로 갈 일이 없다니까. 그 말은 우리말에 어떤 시는 항상 어디에 있단 얘기야? 아, 네. 앞에 있어. 그러면 앞에 있도록 해석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조용한 소신을 교실 어디에 있다고? Where에 있다고? 교실에. 어, 계속해서 넌 어찌 시로 해석하고 있잖아. 어? 뭔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응.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다? 교실 안에 있는 소녀들은 조용하다. 어떤 소녀들이 조용하다고? 교실 안에 있는 소녀들이 조용하다고. 에? 어떤 시는 어떤 시답게 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they are, 앞만 길어봤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결국? They are quiet. 걔들 조용해. Who is quiet? The girls are quiet. 어떤 girls? In the classroom에 있는, 교실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조용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이가, 야, 조용히 해! 막 이러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이 반 학생들 승빈이 말 잘 듣잖아. 아니. 안 들어요? 아니, 반장이다. 아, 반장이 따로 했기 때문에 난 나서지 않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시험 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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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는 내가 다 줬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녀는 무엇을 하니인데요. 무엇을 하는 중이니야? 무엇을 하니야? 그러면 무슨 시제 하란 말이야? 현재 시제 하란 말이야. 그쵸? 그럼 뭐 하다가 뭐야? 하다? 두죠? 그러면, 이 끊어 읽기면 누가 그녀가 무엇을 하니 부터 해서 됐고 그녀는 하니 만들기 힘들면 그녀는 한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한다는 뭐예요? Does. 아이고 드디어 she does죠. 그쵸? 그러면 이 does 속에 뭐가 들어있어? Do.
더즈 속에 더즈가 들어있죠.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원래 뭐가 있었는데? 두가 있었는데 색깔 바꾸자, 문님들.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더즈가 이렇게 숨어서 이게 우리가 보기엔 더즈로 보인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she does는 그녀가 한다고요.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하니까 그녀가 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Does she do 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what을 넣으면 되겠죠. What does she do? 현재 시제 질문이죠. What does she do? 그러면 이제 그녀가 무엇을 한다? 숙제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붙어있을 거 그녀가 한다죠. 그녀가 한다는 뭐예요? She does. 무엇을 homework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What does she do? She does homework. 자, 이거 무슨 시에 대한 얘기 하고 싶냐? 얘 어찌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장문이야. 그 밑에 쭉 보면은 그녀는 숙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을 해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영어로 뭐야? How죠. 그 다음에 그녀는 아 너는 어제 언제 자러 갔니 하고 있죠. 그렇죠. 언제 영어로 뭐예요? When이죠. 그 다음 그는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니? 어디 영어로 뭐예요? Where죠. 그 다음에 그는 여기서 언제 먹었니? 또 When 나오죠. 그 다음 그녀는 어디에 도착했니? 뭐 나와요? Where 나오죠. 그 다음에 그녀는 언제 역에 도착했나요? 뭐가 또 보여요? When이 또 보이죠. 그 다음에 그녀는 9시에 여기에 how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전부 when, where, how, why 빼고는 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자, 2번부터 보면 여기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밑에 그녀는 그것을 잘한다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어디 들어있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는 단어 말 중에 뭐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잘한다.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찌 한대요? 어찌? 잘 한대요. 어찌 한다고? 잘. 잘이란 말은 무슨 시야? 어찌 시란 말이야. 그럼 3번 더 보면 언제 자러 갔니 했어. 그럼 언제 자러 갔니 했더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콕 집어서 언제가 바로 늦게죠. 늦게. 그렇죠? 늦게가 무슨 시란 말이야 또? 어찌 시란 말이야. 어찌 자러 갔다? 언제 자러 갔다? 늦게 자러 갔다. 그 다음에 그는 어디서 점심 먹었니? 그랬더니 그는 여기서 먹었대. 그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어딨어? 여기. 여기가 있어. 그렇죠. 이 말이 또 어찌시란 말이야. 이 단어가. 됐습니까? 이 단어나 이 덩어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여기서 언제 먹었니? 그랬더니 언제 먹었대? 언제 먹었대? 어제 먹었대죠. 그쵸? 이게 그래서 무슨 시란 얘기야? 어찌 시란 말이야. 어디 도착했네? 어디? 그 역에 도착했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찌 시란 말이야? 그 역에 란 말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도착했니? 그랬더니 언제 도착했대? 9시에. 9시에. 이 말이 어찌 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도착했니? 그랬더니 어떻게 도착했대? 차로. 이게 어찌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단어로 어찌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단어가 모여야 어찌시가 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차로 말고 차는 무슨 시야? 명사죠. 명사를 어찌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명사 앞에 뭐 붙여주면 돼? 전치사 붙여주면 된다고 배웠죠. 마찬가지죠. 역은? 아 참 9시 9는 명사인데 9시에는 거기다 뭘 붙여주면 9시 바뀌죠. 여기 영어로 뭐예요? 서브웨이. 서브웨이는 지하철이고 스테이션이죠. 스테이션은 명사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뭘 붙여주면 바뀌겠죠. 어찌시로.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how 그녀가 합니까? How does she do? 똑같이 does she do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녀가 한다가 she does고 그녀가 한이를 만들면 되니까 does she do? 그 다음에 무엇을? Homework. How does she do homework? 어떻게 그녀가 합니까? 숙제를. How does she do homework?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잘 뭐한다? 한다. 그럼 그녀가 한다. She does. She does. She does what? How? She does it well. 됐습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 뭐? Well. 어떻게 한다고? 잘한다고. How does she do homework? She does it well. 잘해요. 3번 누가, 네가, 언제, 어제, 언제, 언제, 뭐하러 갔니? 자러 갔니? 자러 가다? Go to bed. Go to bed. 그래서 언제, when, 넌 자러 갔니? Do you go to bed? 고 하다시죠. When do you go to bed? 언제? Yesterday. When do you go to bed yesterday? 오케이. 하면 되겠어요? 어딘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의심 없이 받아 쓰고 있습니까? 이거 무슨 시점에 대한 질문이야? 그렇죠. When did you go to bed yesterday? 상대방의 어제 행동에 대한 질문이니까 무슨 시제 써야 돼요? 무슨 시제 써요? 과거 시제 써야 돼요. When did you go to bed yesterday?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 누가? 나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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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언제가 두 번이요. 언제? 어제? 언제? 늦게? 뭐하러 갔다? 자러 갔다. 그럼 나는 자러 갔다. 과거 시제로 하면 어떻게 돼? I was go to bed late yesterday. 이러면 됩니까? 참 희한하네요. 그쵸? I was went to bed죠, 그쵸? I was went to bed죠? was가 여기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어, 니들 go, went, gone. 무엇으로 외우냐? 어? I went to bed late yesterday.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뭐? late. I went to bed late yesterday. 어제 늦게 자러 갔다. 그 다음, 그는 어디에서 점심을, 무엇을 점심을 뭐하니? 먹었니야.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럼 어디에서? Where? 그가 먹었습니까? Did he eat lunch? Where did he eat lunch? 됐습니까? Where did he eat lunch? 그러면 그가 먹었었다. 무엇을? 점심을. 어디서? 여기서. 이 순서대로 널어놓으면 되죠. 그가 먹었어요. He ate. What? Lunch. Where? Here.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인 here가 부사다. 예, 민준 회원님. 예, 예. 아,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 예. 아, 뭐, 좀 긴. 아, 걱정. 어, 예, 뭐, 전 잘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예, 잠깐 오십시오,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언제? When? 그렇죠. 그는 먹었니? Did he eat? What? Lunch? Where? Here? When did he eat lunch here? 그는 여기서 언제 점심 먹었는데? When did he eat lunch here?
When did he eat lunch here? When did he eat lunch here? 그럼 he가 뭐 했다? He가 ate 했다. What? Lunch. Where? Yesterday. 원래는 here를 먼저 써야 되는데 상관없고 yesterday here. He ate lunch yesterday here. 그다음 어디에? Where? 자, 도착하다. 여러분도 분명히 만나봤는데요. 뭐였는데? Arrive죠. 그렇죠? So where? 어디에? 그 다음에 Did she arrive? Where did she arrive? That's we got. Okay. 그럼 이제 대답할 땐 Did가 arrive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누가? She가 뭐 했다? Arrived 했다. 어디에? At the station. 뭘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She arrived at the station. At 붙여야지. What이 뭐가 뭐로 바뀌어? What이 where로 바뀐다니까. She arrived at the station. 그 다음에 언제? When? 그녀가 도착했었나요? Did she arrive? 그 다음에 어디에? The station. 아이고. S-T-A-T-I-O-N. When did she arrive at the station? Okay, 그래서 누가? She가 뭐 했다? Arrived 했다. She가 arrived 했다. 그 다음에 where? Where? There. She arrived there? When? At night. She arrived there at night. Okay, 그 다음에 예, 그녀는 9시에 어디에? 여기에 어떻게 도착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How? 그녀가 도착했니? Did she arrive? Where? At the station. When? At 9. How did she arrive at the station at 9? How did she arrive at the station at 9? 누가 뭐 했다? She가 arrived 했다. Where? There. How? By car. She arrived there by car. 하고 그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준비해 주세요. 이제 시험 수고했습니다.